아파트도 많고 돈이 많은 부자였어요. 이 부자는 떵떵거리면서 살았어요. 하! 나는 이 동네에서 제일 큰 부자야. 누구든지 나보다 돈 많은 사람은 없어. 그래서 돈이 많아가지고 돈을 다 쓰고 죽은 거야. 다 쓰고 죽으려고 하루에 밥을 아홉 끼씩 먹어. 그랬더니 살이 너무 쪘어. 옷도 하루에 스무 번 갈아입어. 그리고 잠도 하루에 12시간 자. 그랬더니 살만 찌네. 아우, 오늘도 수구요에 이렇게 미시미시해. 그렇다면 너무 많이 술을 마셨나봐. 술도 많이 마셨어. 아유, 소주 10병밖에 안 먹었는데. 아유, 어쨌든 나는 이 동네에서 제일 간 부자야. 이렇게 이 동네에 이렇게 돈이 많은 이 부자가 떵떵거리면서 날마다 잔치를 벌리고 있을 때, 이 동네에는 아주 편안한 거지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나사로는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배고파. I'm hungry. 배고파. 눈물만 나오네. 여기서 돼지갈비 찌꺼기라도 얻어 먹어야 되겠다. 아저씨, 부자 아저씨, 아저씨 누구야? 나사로예요. 아, 나사로? 아, 여기 뭐하러 왔어? 배고파서 왔어요. 배고프면 식당에 가야지. 왜 여기 왔어? 밥 좀 주세요. 식당에 가서 밥 달라고 그래? 돈이 없어요. 돈이 왜 없어? 제가 나가서 일을 하고 싶은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일을 못해? 몸이 아파요. 뭐가 이렇게 아파? 아, 어쨌든 간에 병원에 갔더니 병이 아주 많아가지고 오래 못 산대요. 제발 좀 밥 좀 주세요. 야, 이리 와. 너에게 줄 밥은 없어. 왜요? 야, 이놈아. 내가 어떻게 해서 문 돈인데 너 같은 거지에게 밥을 줘. 그러면 밥 주지 말고 돈을 주세요. 얼마? 1,000원만 주세요. 컵라면 사 먹게. 야, 이놈아. 너한테 준 돈이 어딨어? 아저씨, 돈 많잖아요. 우리에게도 돈이 많은 거 내가 다 알고 있어요. 야, 이놈아. 그걸 왜 내가 내 은행에 있는 돈을 넣지, 저 이놈아! 아, 그러지 마시고 좀 도와주세요. 싫어! 꺼져! 꺼져! 제발요. 야, 아, 왜 때려요? 야, 밥 좀 주세요. 아, 이놈이야. 그래도 안 가. 너 왜 좀 맞아야 되겠다, 말이야. 왜 이제? 에이스를 먹는 놈, 에이, 저 거지 같은 놈, 에이, 아니 거지,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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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수 없어, 에이. 아이고 배고프고, 배고프고 너무 아파. 우리 그날 맨날. 아유, 기침 나오네. 슬기 난 맨날 아프고, 내가 고프고, 가난하고. 저 부자는 저기 돈이 많은데, 맨날 저렇게 못. 그래도 난 하나님을 믿으니까 감사해.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잖아. 내가 죽으면 난 천국에 가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어. 하지만 저 그 부자는 저렇게 떵떵거리면서 살다가 나중에 죽으면 어디 갈까? 지옥 가잖아. 어, 안 돼, 안 돼, 안 돼. 저 부자는 전도해야 돼.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믿게 해야 돼. 그래, 내가 다시 전도할 거야. 내가 비록 거지지만, 아, 내가 열심히 전도해서 저 부자도 예수님 믿고 천국 가게 해야지. 아저씨, 부자 아저씨, 누구야? 나사로예요. 왜 또 왔어? 좀 큰 나와보세요. 할 말이 있어요. 아니, 누군데? 아, 왜? 뭘 할 말이 있었어? 매를 맞고 왔는데 더 맞을래? 아니요, 제가 노래 하나만 불러드릴게요. 아, 무슨 노래? 당신은 사랑받은 예쁜 남자.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너 미쳤어? 아저씨, 아저씨도 예수님 믿어야 돼요. 왜? 예수님 안 믿으면 그렇게 살다 어디 가는 줄 알아요? 어디 가기? 나중에 죽어서 지옥 가요. 지옥 가서 얼마나 뜨거운데요? 뜨겁긴 뭐가 뜨거워? 사우나 탔냐? 사우나 타면 뭐가 뜨거워요? 더 뜨거워요. 지옥 가서 얼마나 뜨거운지 아세요? 사람들이 이렇게 고생한단 말이에요. 아저씨도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가. 그러니 예수님 믿자. 야 이마! 내가 왜 예수를 믿어? 난 돈이 많아가지고 안 죽어. 왜? 왜요? 아니 이마, 병이 들면 병원에 가서 약 먹지, 수술하지, 한약, 보약, 좋은 거 다 먹지. 내가 이름에도 150살은 살 거야. 150살. 내가 볼 땐 70살 넘기기 힘들어. 와! 왜? 하루에 9개씩 먹는데 밥 많이 먹으면 일찍 죽어. 누가 그래? 텔레비에 다 나와. 와, 얘들아, 더 많이 먹으면 일찍 죽어. 네. 아저씨, 밥은 조금 먹어야 오래오래 사는 거야. 그리고 돈 많다고 많이 많이 먹고 기름진 거 많이 먹으면 고혈압에 당뇨증에 협심증에 심근경색이 들어와. 그래가지고 빨리 죽는 거야. 야, 얘들아, 누가 그래? 텔레비에 다 나와. 내가 돈 많은 거 다 쓰고 죽으려고 날마다 고기 먹고 술 마시고 그러는데 누가 뭐래? 누가 뭐래? 아무도 말 안 해. 그러니까 죽는 거야. 나 안 죽어, 안 죽어. 꺼져. 안 꺼져. 예수님 믿어, 믿어. 야 이놈 너 내 좀 맞을래? 더 때려, 더 때려, 더 때려. 야 예수님 믿어. 야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믿으세요. 야 예수님 믿으세요. 제발 부탁.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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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예수님 믿으세요. 나사로는 비록 가난했지만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부자를 날마다 전도했어요. 그렇지만 이 부자는 절대로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그만 진짜 70이 넘지도 못해서 온몸에 기운이 생겨서 당뇨병에 고혈압에 협심증에 심근경색에 간경화증까지 겹쳤어요. 아이고 아파. 오른쪽 옆구리 밑이 이렇게 아픈 거야. 그리고 손을 쓸 수가 없어. 내가 아무래도 죽을 때 말이야. 눈치도 없다. 딱 보면 알아야지. 여기 있는 어린이들은 다 알아. 얘들아, 내가 누구게? 악마. 악마. 사탄. 저승사. 얘들아. 좀 좋은 말 했어. 악마가 누구야? 마귀님, 그래. 나는 마귀입니다. 왜요? 나는 너를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왔다. 지옥으로 끌고 왔다고요? 그래.
너는 이제까지 내가 시킨 대로 고군고군 말을 잘 듣고 날마다 욕심부리고 도둑질하고 싸우고 남의 것 뺏고 나쁜 짓을 하면서 살아왔다. 그러니 이제 나와 함께 더 뜨끈뜨끈한 지옥에 가야 돼. 나 안 가, 안 가, 안 가. 좋게 말할 때 가. 안 가, 안 가, 좋아요. 야, 아! 나서는 예수님을 잘 믿다가 예수님 품에 안기게 되었죠. 어, 예수님 날씨가 추워요. 어, 배가 고파요. 예수님, 하지만 내 영혼을 받아주세요. 내가 오늘 밤에 죽어도 난 천국 가고 싶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주고 싶은 거 제가 알아요. 예수님, 사랑해요. 어, 예수님. 누구세요? 머리 위에 저게 뭐지? 나 천사로구나. 그렇다. 난 천사다. 나는 하늘나라에서 예수님의 시부름으로 오기는 천사 가브리엘이다. 에? 나와 함께 천국으로 가자. 에? 천국이라고요? 내가 천국을 갈 수가 있다고요? 그래. 자, 저 빛나는 하늘나라를 향하여 같이 가자꾸나. 나 거지예요. 난 더러운 냄새 나는 거지인데 어떻게 천국을 가요? 너 이런 노래 못 들어봤니? 무슨 노래요? 돈으로 돈으로 하나님나라. 들어봤어요? 천국은 돈으로 가는 게 아니야. 근데요, 전 돈이 없지만 가진 게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천국을 갈 수 있어요? 너 이런 노래 못 들어봤니? 무슨 노래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나라. 네, 들어봤어요. 천국은 믿음만 있으면 되는 거야. 믿음만 있으면 갈 수 있다고요? 그래. 자, 나와 함께 천국에 들어가자. 이리아야, 이 나사로는 이 천사를 따라 천국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아, 그렇다면 과연 이 천국에 들어간 나사로가 과연 어떻게 살게 되었는가? 우리 한번 이 천국을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천국에 들어간 나사로는 차마 입으로 형용할 수 없는 너무너무 아름다운 놀라운 곳을 보게 되었어요. 거기에는 생명수가 이리 주렁주렁 열려있고 그리고 생명수가 흐르고 있었어요. 길은 모두 황금으로 되어 있었어요. 나서로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으로 이 하늘나라에 들어갔어요. 와! 와! 너무 아름다워! 여기가 바로 천국이구나. 아, 고마워요. 감사해요. 예수님, 감사해요. 내가 이 천국에 들어오게 해주셔서 고마워요. 고마워요. 저 봐. 강물이 흐르고 있네. 저 강물이. 아주 생명수강이야. 저 나무 열매가 무슨 나무 열매지? 아주 생명나무 열매. 저기 집들이 보석으로 되어 있네.
어우, 너무너무 아름답잖아. 어? 어, 저분은 누구지? 어? 그동안에 고생이 많았구나, 나사로야. 어? 아저씨 누구세요? 내가 누군지 모르느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다. 어? 아, 아브라함님 안녕하세요. 제가요, 이 천국에 들어오게 되었는데 걱정거리가 많아요. 뭐가 그렇게 걱정이 많이? 돈이 한 푼도 없어요. 당장 뭘 먹고 살아야 되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 돈이 없는 일 어떻게 해요? 천국에 돈이 필요가 없단다. 왜요? 이 천국에는 아 누구나 다 돈 없이 값 없이 뭐든지 먹고 싶은 걸 다 먹을 수가 있다네. 근데 롯데마트나 홈플러스가 없는데 뭘 사먹어요? 롯데리아도 없고 맥도날드도 없단 말이에요. 전국엔 그런 거 거절줘도 안 먹어요. 왜요? 패스트푸드가 몸에 안 좋아요. 전국엔 다 자연식을 먹어요. 무공의 자연식. 무공의 자연식. 저기 있는 저 생명나무 과일을 봐라. 예. 저 나무 과일을 날마다 따먹는 거예요. 돈 없어도 돼요? 저건 공짜야. 근데 저거 다 떠먹으면 없잖아요. 전국에서는 따먹자마자 또 열린다. 와, 그럼 막 따먹어도 계속 열려요? 그럼. 와, 너무 좋다. 근데요, 전국에 왜 아무리 봐도 병원이 없어요. 주사 맞을 데가 없잖아. 아니, 주사 맞는 게 좋냐? 오늘이 종합병원 같은 거 없어요? 어린이 여러분 주사 맞고 싶어요? 아니요! 애들도 싫어하는 걸 왜 넌 주사를 맞으려고 그래? 제가요 종합보험이 안 돼 있어가지고요 병원에 못 갔어요. 전국에서는 병이 없어요. 예? 전국에서는 병도 없고 감기도 안 걸리고 아프지도 않고 여 전국에는 학교가 필요 없단다. 예? 그럼 애들도 학교 안 가요? 에이, 먹고 살라고 학교 가는 건데 먹을 게 많은데 뭐 하러 가야 돼? 그럼 숙제도 없어요? 그럼 숙제도 없지. 학원도 없어요? 학원도 없지. 야, 박수! 숙제도 안 하고 학원도 안 다니. 왜? 그러니까 이 전국에서 이렇게 야, 영원히 행복하게 살자구나. 자, 아브라함님, 근데 한 가지 또 물어볼 게 있어요. 너 뭐가? 왜 경찰서가 없어요? 아니, 경찰서 왜? 파출소도 안 보이고, 순경 아저씨도 안 보이고. 아니, 나쁜 놈들이 있으면 잡아놔둬야죠. 전국에 나쁜 놈이 없어요. 왜? 아니, 나쁜 놈이 어떻게 전국을 들어와? 나쁜 놈은 나 지옥가 있어요. 예? 지옥이 무서워요? 짱 무서워. 정말 짱 무서워요? 그래. 나 지옥 한번 구경하고 싶어요. 아, 지옥을 뭐하러 구경해? 끔찍해. 아, 부자 아저씨 어디 갔어요? 지옥 갔지. 부자 아저씨 어떻게 살아요? 고생이 심해. 나도 지옥 가서 구경하고 싶어요. 안 돼. 천국에 가서 우리 재밌는 데를 구경해야지 왜 지옥을 봐. 아 보고 싶어. 네, 천국 구경하자. 아 왜 그래 도대체. 그럼 5분만 5분만 보여주세요. 아유 그래 갑자기 이상한 천국에 왔네요. 아유 그럼 여기 있는 어린이들에게 물어보자. 얘들아 너희들도 지옥 구경하는 5분만 해보고 싶니? 네. 여기도 이상한 애들이 많고. 아니요. 좋아 그러면 내가 딱 5분만 보여줄 테니까 여러분들은 절대 지옥 가면 안 돼요. 네. 좋아 그럼 따라와. 예.
이리야야, 이 아브라함과 나서로는 이제 지옥을 구경하게 되었어요. 과연 지옥은 어떤 곳일까? 지옥은 무서운 곳이에요. 여러분들이 절대로 지옥은 가면 안 돼요. 이제 우리 천국 구경 가졌구나. 5분이 지났다.
축복합니다.